안녕하세요. 오늘은 네일샵을 방문을 했어요. 여울이라는 제 손과 발에게 주는 휴가라고나 할까요? 휴가 맞습니다. 오래간만에 쉬었으니까. 동백에 있는 네일샵인데요. 네일데이라고. 아이고, 이 많은 것들 중에 어떤 색을 할까나. 오늘은 손톱이 좀 찢어졌어요. 그래서 영양하고 기본적으로 좀 두껍게 하는 젤네일 할 거고요. 발은, 발톱은 상처가 좀 났어요. 산행 갔다가 멍이 들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좀 쉬게 하려고요. 그래서 계속 또 화려한 색으로만 하다가 연말도 있고 너무 고상하게 고상한 색으로 골랐습니다. 뭐 미용은 손발 내놔야 된다고 우리 선배님들 많이들 하시는데요. 많이들 얘기하세요. 네, 아직은 예뻐지고 싶습니다. 내일 또 망가질지언정 오늘만이라도 예뻐지고 싶습니다. 오늘은 아니에요. 발도 마찬가지고요. 꼼꼼하고 뭐 잘하시더라고요. 자주 가게 될 것 같아요.